안녕하세요.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암을 굶기는 대사치료 요법 중에서 COC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 COC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이 COC 프로토콜 또한 우리 암 환자분들에게 조금 희망이 되는 치료 요법이 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내용 구성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 암을 굶기는 대사치료 중에 이 COC 프로토콜이라는 게 무엇인지, 어떤 약들을 이야기하는지, 두 번째는 어떤 분들에게 치료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COC 프로토콜 임상 결과 있어요. 매트릭스 스터디라고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어떤 결과를 주었는지, 이렇게 해서 내용 구성 오늘 해보겠습니다. 이 COC 프로토콜, 이거는요, 영국 런던에요, 여러분. 케어 온콜로지 클리닉이라는 곳이 있어요. 이거의 약자가 바로 COC죠. 그래서 이 COC, 이 클리닉에서 처방하고 있는, 누구에게, 암 환자분들에게 처방하고 있는 약제의 조합을 이 COC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COC 프로토콜에서 처방하는 약제가 어떤 약제냐면, 이 프로토콜이니까 이게 정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다섯 가지 약제가 있어요. 첫째는 당뇨약 중에서 메트포민이라는 성분의 당뇨약이 있거든요. 자, 이 약. 자, 두 번째는 고지혈 약 중에서 스타틴 계열의 약들이 있거든요. 이 고지혈 약. 세 번째는 이제 구충제 중에서 맵엔다졸. 이네 번째는 항생제 중에서 독시사이클린. 이 다섯 번째는 진통소염 해열제 중에 이부프로펜이라는 약. 우리 환자분들도 많이 아는 약인데, 이 약이에요. 이렇게 다섯 가지 약의 조합을 처방하는 게이 COC 프로토콜. 이 케어 온콜로지 클리닉에서 처방하고 있는 약제의 조합이에요. 이걸 암 환자분들에게 처방을 하는데, 여러분,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근대 과학, 의학, 이게 다 태동한 곳이잖아요. 그래서 과학이든 의학이든 근거주의, 에비던스, 증거가 없인 하지 않고 의료 윤리에 위반되는 것들은 절대 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 COC 프로토콜을 실제로 이 클리닉에서 어떤 환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냐면은 크게 세 경우의 환자분들에게 시행하고 있어요. 이첫 번째는 암이 내가 받은 진단 암이 전 세계적으로 완치의 확률이 너무 낮은 암일 경우. 두 번째는 내가 4기 환자로 진단을 받았는데, 이제 4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 항암 치료를 계속 바꿔가면서 하잖아요. 그래서 뭐 1차 약제를 했는데, 만약 내성이 생기면 2차 약제로 바꾸고, 자, 여기서 내성이 생기면 또 3차 약제로 들어가고, 이렇게 하죠. 자, 이렇게 했을 때, 약제가 거의 마지막일 때, 그러니까 이 약이 또 내성이 생기면은 더 이상 아마도 할 약이 없을 가능성이 있거나, 아니면은 이제 항암제 조합이 다 끝나서 더 이상 쓸수 있는 항암제가 없는 경우, 이런 환자분들에게 시행하고 있고요. 자, 세 번째는요. 자, 어떤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못 받는 환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내가 나이가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인데 컨디션상 또는 어떤 다른 질환이 있어서 항암 치료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는 환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분들,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환자들에게 이 COC 프로토콜이라는 대사항암 조합 약물을 처방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약물들을 왜 처방을 하냐? 제가 소개한 이 다섯 가지 약물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,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대사항암이라는 거, 그 다음에 암을 굶기는 대사치료에서 중요한 게이 암세포가 성장을 할때 성장하는 시그널, 그러니까 암세포가 세포 분열을 할때 받는 시그널은 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너무도 많은 신호에 의해서 작동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이 거미줄이 수도 없이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 많은 거미줄 중에서 우리가 몇 가닥을 자꾸 끊어주는 것, 대사적으로 어떤 암 성장의 시그널을 끊어주는 게 암을 굶기는 대사치료라고 했잖아요. 그런데 이 COC 프로토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다섯 가지 약제들이 모두 각각이요, 이런 암 성장 시그널을 저해하는 기전을 갖고 있는 약들이에요. 그런데 좋은 점이 뭐냐면, 이 약들 하나하나가 암 성장 시그널을 저해하는데 한 가지 기전이 아니라 두 가지, 세 가지, 네 가지 또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어떤 기전들에 의해서 암의 성장을,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다는 게 밝혀진 약제들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 약제의 조합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, 한 가지 약제마다 두 가지 이상의, 자, 이 거미줄처럼 암 성장해야 하는 이런 시그널 중에서 가위로 뚝뚝 끊어주는 게 10가지 이상의
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치료가 원하는 목적은 암이 성장 시그널을 받는 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약제의 조합을 한다고 해서 물론 암을 싹 다 없애주는 그런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. 대사치료에서 원하는 거는 암의 성장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거예요. 그래서 암의 성장 속도가 만약에 10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치료 약제를 통해서 암의 성장 속도를 8이라든지 7이라든지 이렇게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이 대사항암 치료의 목적이거든요. 그랬을 때 이 COC 프로토콜이 이 다섯 가지 약제를 제가 말씀드린 어떤 항암제 치료가 특별히 효과가 없는 분들에게 암의 성장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치료입니다. 그래서 이 COC 프로토콜, 이 케어 온콜로지 클리닉에서 이 약을 처방한 게요. 벌써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2010년대부터 계속 처방을 해오고 있고요. 자, 그러면 이 약들을 처방을 했을 때, 이 케어 온콜로지 클리닉에서 이 약물의 조합을 했을 때 어떤 치료의 결과가 있었나,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계속 지속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판단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케어 온콜로지 클리닉에서 임상을 실제로 했어요. 그래서 그 임상이 뭐냐면 매트릭스 스터디예요. 그래서 이 임상은 언제 했냐면 2013년도부터 2016년도 사이에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은 뇌종양 환자 중에 뇌교모종 세포종 환자분들이 계세요. 이 환자분들 95명을 2013년도에서 2016년도 사이에 모집을 해서 이 환자들에게 실제로 이 다섯 가지 약제를 처방을 했을 때 치료 결과를 낸 데이터가 2019년도에 나와 있어요. 그런데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COC 프로토콜을 누구에게 한다라고 했냐면 특별히 완치를 위해서 사용할 약제들이 너무도 없는 환자분들에게 한다라고 했잖아요. 이 뇌종양 환자분들이 그런 환자분들이었던 거예요. 이 뇌종양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 뇌교모종 세포종 환자분들이 이 치료의 결과가 매우 이제 안 좋거든요. 그리고 치료의 약제가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 다음에 적응증이 되는 분들에게 이제 테무졸로마이드라는 어떤 약물 치료하는 거 이거 외에는 딱히 어떤 치료가 없는 환자군이에요.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 다섯 가지 약제 COC 프로토콜을 시행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이 환자분들이 원래 가지는 생존율의 이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데이터는 2005년도에 나온 논문이 있어요. 임상 논문이. 자, 2005년도에 이미 이 뇌교모종 세포종 환자는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테무졸로마이드라는 치료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에서는 기본 평균 생존율이 사실은 15개월로 매우 낮았거든요. 이 암이 사실 예후가 지금 좋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한데 평균 생존율이 15개월로 나와 있는 사실 암이에요. 그런데 이 COC 프로토콜을 했을 때 평균 생존율이 27개월로 나왔어요.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환자를 모집해서 했을 때 평균 생존율이 15개월에서 27개월로 간 거는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. 그리고 2년 생존율이 굉장히 이분들이 낮으신데 2년 생존율이 그 2005년 데이터에서는 26%였어요. 2년 동안 생존해 있는 환자분들이 26%밖에 안 됐다는 건데 자, 이 COC 프로토콜을 했을 때 환자분들이 2년 생존율이 64%였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암의 성장 속도를 늦추게 하는 이 약을 썼을 때 이게 암을 완전히 사멸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암이 진행하는 속도는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. 특히 어떤 특별한 항암 치료가 전혀 없는 분들에게 사용했을 때 이 정도 늦출 수 있다라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약물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공부를 해도요, 이 COC 프로토콜에서 하는 이 다섯 가지 약제의 조합이 사실 굉장히 좋은 조합이에요. 하나하나. 그런데 왜 이 COC 프로토콜이 특히 뛰어나냐면요. 이게 다섯 가지 약제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당뇨약, 고지혈약, 구충제, 항생제, 진통소염제. 이 약물들 하나하나가 물론 다 항암작용이 있는 거는 이미 다 논문으로 다 발표된 내용들이에요. 그런데 하나하나보다 이렇게 조합으로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의 정말 많은 그 거미줄 중에서 이렇게 조합으로 했을 때 더 많은
암세포 성장 시그널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교모종세포, 뇌종양 환자분들에게 이 생존율을 증가시키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약물은 실제로 조합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암제도 한 가지 항암제를 쓰지 않고 여러 가지 조합한 항암제를 쓰는 이유도 워낙 암세포가 내성이 잘 생기고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로 제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 COC 프로토콜이 대표적으로 항암, 대사작용을 억제하는 다섯 가지 약물의 조합을 통해서 암의 성장을 늦춘다라는 이 매트릭스 스터디까지 있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에게 정말 지금 항암 치료가 크게 할 것이 없다든지 아니면 내 암의 예후가 매우 나쁜 암이라든지 재발할 확률이 지금 너무 많은 상황에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사실 희망적인 치료의 약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약들 하나하나가 다 오래된 약들이어서요. 안전성이 다 확보된 약들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COC 프로토콜이 뭔지, 어떤 약제의 조합으로 암을 대사적으로 막아서 성장을 둔화시키는지 말씀드렸고 어떤 환자들에게 하는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 COC 프로토콜에 있는 약물 하나하나가 어떤 식으로 항암작용을 하는 기전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. 그 하나하나 내용도 재미도 있지만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요. 이 약물들이 항암작용을 실제로 하는 기전을 여러분 보다 보면은 암세포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는지를 역으로 알게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생활적인 면에서 이 약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아 생활적인 면에서도 이게 암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우리가 실마리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암을 굶기는 대사작용을 하는 이 약물들 COC 프로토콜에 나온 것들 하나하나 또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자, 우리 암치료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 제대로 알고 암치료 꼭 성공합시다.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. 화이팅!